내가 이걸 얘기를 했나? 우리를 줄을 세워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뭐 위원장님 오셨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고 가면서 갑자기 나도 1열인데 그럼 나도 낮추란 말이오?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계속 기싸움 하나? 계속 기싸움이 있었어. 어, 그랬대. 갑자기 앞에 숫자가 확 바뀌니까. 그래서 그 20만 되면서 옛날 영상 중에 한 썰을 했다고. 응. 그 영상이 돌더라고. 아, 그래? 네. 어. 근데 거기 댓글 보면은, 어. 썰이 20만이 되겠네, 이 말이야. 아, 그래? 오늘 아무튼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편집해. 정해줬어. 왜 그렇게 그건 나도 몰라. 근데 심지어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 정세가 약간 처형을 당하시고 막 그렇다는 뉴스를 내가 보고 난 다음에 총 맞은 것처럼 부르라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상한 거야.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른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쪽에서 그 노래를 원하셨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두 곡을 부르게 된 거야. 잊지 말아요 하고 총 맞은 것처럼 부르게 된 거야. 내가 무대에서 느꼈을 때 잊지 말아요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. 잊지 말아요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왠지 모르겠지만 입술로 조금 따라한다는 느낌? 어,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. 보여요? 그럼! 자 뒤는 말고는 그냥 중간공 정도까지는 얼굴이 다 보여. 봤어. 봤어? 봤어. 직접 만났어. 난 솔직히 좀 무서웠어. 예고 없이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를 줄을 세워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갔는데 매니저들이 따라 붙을 거 아니야. 근데 매니저 동지들은 남아 있으라 그러고 아티스트들만 싹 다 데리고 갔거든. 굉장히 만난 말 안 하고? 안 했어. 어. 근데 이제 가면서 웅성웅성 하잖아. 근데 이제 우리가 순마다 한 분씩 수행원이 있었어. 뭐 웅성웅성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뭐 위원장님 오셨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고 가면서 알았지. 딱 봤을 때 약간 현실감 없지. 상상도 못 했었고 그리고 막 있잖아 막 이상 얘기들 말 한 번 잘못하면 뭐 아우지탕광에 끌려간다는 뭐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던 세대란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. 잘못 보이면은 진짜 탕광 끌려가면 어떡해.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 각 저 정도면 자를 대고 하지 않았을까? 소매 깃이나 이런 거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냥 완전 진짜 1톤짜리 다리미로 다린 것 같은 느낌? 되게 칼 같더라고. 그래서 이제 우리를 두 단인가 세 단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하필이면 내 자리가 딱 그 위원장 바로 뒤에 내가 딱 서게 된 거야. 시뻘건 드레스 입고 그래가지고 딱 섰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앉아주시던지 이렇게 자세를 좀 낮춰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갑자기 그 김창훈 위원장이 나도 1열인데 그럼 나도 낮추란 말이오?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진짜 분위기가 겁나 싸해진 거야. 그래서 우리 막 뭐 이랬어. 근데 그러고선 자기 혼자 또 웃어요. 자기는 농담한 거야. 나 사실 지금 약간 몽롱해. 그때가 현실감 없어 아직도. 근데 중간에 너무 편해지니까 우리가 사진을 겁나게 찍은 거야. 나중에 봤더니 사진을 막 한 1000장을 찍었더라고.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팀 수행원분께서 우리가 찍은 사진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카메라 가져와가지고 싹 찍어주더라고. 버스에서 이제 막 이러고 다니다가 카메라 뺏기는 순간 다 이러고 있었어. 근데 이제 뭘 지워서 줬냐면은 거기 이제 평양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김일성, 김정일 부자 얼굴 사진들이 엄청 크게 붙어 있어. 그 사진이 요만큼이라도 흔들려 있으면 다 지우더라고. 다른 거 지운 거 없어. 우리가 잘못 찍은 것도 없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진이 흔들리거나 약간 삐뚤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나왔다거나 이러면 그걸 싹 다 지워. 그러니까 정말 약간 신격화돼 있는 것 같아. 그 사람은 없어요? 이설주? 그날 김정은 위원장 왔을 때 같이 왔어. 저기 옆에 있었네 이설주가. 근데 나 되게 아파 보였다고 생각했었어. 어 왜 이렇게 창백해? 처음 딱 보자마자 조용하고 진짜 딱 동양적인 미인 딱 자연스럽고 예쁘고 잘 어울리는 거야? 손잡지 아닌가? 손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. 부부 느낌 없던데?
부부는 그래도 좀 눈도 마주치고 서로 어깨를 좀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수직 관계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. 수평 관계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. 대역 수업이 있던데. 뭐? 대역을 한다고? 아 그래? 근데 뭐 선배가 보는 게 확실한 거면 분위기상 확실했어. 포토샵 안 하는 것 같더라. 내가 신문에서 본 그 얼굴이랑 머리 스타일, 몸매, 키 모두가 다 내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딱 포토샵 안 하는 것 같아. 이게 2018년도 때네요. 2018년도면 나 갔을 때 아니야? 갔었을 때. 어. 네. 어? 이게 2023년 올해. 이게 좀 다른데? 뭔가 다르지. 여기가 좀 통통해진 느낌이야. 여기가 필러 맞았나? 그럴 수 있잖아. 아 근데 대역이라고 하기에는 헤어라인이랑 입끝이랑 귓볼이랑 치열이랑 봐봐봐. 같은 사람이야. 그 외관 걸 찾다. 아니 그게 아니라 공연 그 만드신 관계자분한테 들은 얘긴데 나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다. 한 네 번 정도는 물어본 것 같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저 노래는 인기가 많으냐? 저 가수는 남쪽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냐?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. 근데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? 네. 몇 살이야? 70년생. 어? 70년대생이 아니고 8쪽이야? 진짜로? 본인은 좋아하던 사람이신 거예요? 아니. 노래가 좋았겠지. 무슨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. 따로 연락도 못 온다. 연락처를 주고받진 않았어. 알아서 뭐해, 뭐 뭐라 그럴 거야. 미사를 썼냐, 그럴 거야, 뭐라 그럴 거야. 많았지. 될 수 있으면 호텔 안에서 김일성, 김정은, 김정일 이런 얘기, 이런 이름을 말하지 마라. 그리고 뭐 서로 수다 떨 때도 될 수 있으면 얘네들이 민감할 만한 얘기는 호텔 방 안에서도 하지 말아라. TV 소리를 크게 틀어놔라. 응, 되는 것 같아. 내가 이걸 얘기를 했나? 나 이 방은 왜 이렇게 수건이 없어? 그랬는데 나갔다 왔는데 수건이 와 있었어. 간이 화장실, 건식 거기에 수건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 호텔은 왜 여기 화장실에 수건이 없어? 그랬어. 뭐야 수건 아끼는 거야?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는 딱 나갔다 왔는데 수건이 소파 위에 진짜 하얗게 표백된 수건. 이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. 되게 실례래.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어디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거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와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이게 나오니까 나 그냥 아예 나 이러고 다녔잖아. 그냥 아예 이러고 다녔어. 그래서 다 이렇게 이게 너무 나오니까 고생했어. 나 공연을 두 번을 했어. 공연장이 달랐어. 한 번은 그 북측 가수들하고 합동 공연.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축하 공연 한 거고. 합동 공연을 했을 때는 거기서 갑자기 합동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를 하려는 거야. 그러면 이제 파트도 나눠야 되잖아. 파트를 나누는데 이제 기싸움이 좀 있었던 거야. 누가 맨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어필이 많이 가능한 싸비는 누가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기싸움이 있었다니까. 양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뭐 이 부분은 같이 해야지 남쪽에서 하시면 안 되시죠 뭐 이런 약간 이런 기싸움이 있었어. 그치 현성을 봤어? 어 그럼 나보고 언니라고 하던데. 77이래. 뭐라 그럴까? 되게 여장부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? 되게 털털하고 대화가 그래도 꽤 괜찮던.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야. 술을 너무 잘 마셔. 평양소주 40도짜리를 먹는 사람들이잖아. 말술이야 말술. 와 진짜 그거 앉으려고 이를 악물고 내가 그냥. 그래서 사실은 그날 약간 가물가물해. 그 시간이 현송월이 나한테 막 언니 막 이러면 내가 그래 막 이러고 있는 거 좀 약간 잠깐 생각나고 떠나지 말라고 막 보고 싶다고 우리 언제 다시 만나냐고 슬퍼하고 막 부둥켜 안고 이랬던 거 한번 생각나고 막 이렇게 단편적이야. 너무 많이 마셨어. 계속 기싸움 하나. 계속 기싸움이 있었어. 또 가려면 만약 또 초대하시면
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통일되면 북쪽 가서 행사 겁나 할 거야. 나는 그때 북쪽 공연 가가지고 좋았던 거는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을 만난 게 제일 좋았거든. 아주 어렸을 때 김일성을 빨간 돼지로 그려놓은 책들이 있어. 그런 세대에서 자랐으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꺼려지는 거야. 그런데 가서 막상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제 정도 너무 많고 아 진짜 땅만 갈라진 거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됐었다 막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묘하게 통하는 구석들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린 거지. 술 취하니까 다 비슷하더라고. 칭찬해주니까 좋아하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그냥 말이 갑자기 통하는 거야. 그냥 뭐가 뻥 뚫리듯이 탁 통하는 그게 있더라고. 순간이 진짜 한민족 맞나보다 이런 생각했어.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무료로 아무나 올 수 있는 공연이면 참 좋을 것 같아. 나는 다음에 가면 나는 꼭 북쪽에서 난 매기캠들 가고 싶다.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.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.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.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I'm not afraid to die.